6월을 앞둔 요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던 소나기 구름은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인데요. 내륙 일부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남부지방은 낮부터 저녁 사이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우량은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상북도에 5에서 20, 그 밖의 지방은 5mm 내외로 적겠는데요. 하지만 중부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 곳곳에는 오후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저녁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아침에 서해안과 내륙지방은 안개가 끼는 곳도 많으니까요. 출근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4도 등 중부지방은 25도 안팎을 머물겠고요. 광주와 대구 27도 등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